이 규제가 없이 막 이렇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겉으로는 아니지만 안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유럽은 급과 저 속도 이렇게 해서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담는 서버도 유럽 내에 있어야만 되는 그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륙 간에 좀 다른 성격이고 한국은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미국과 비슷한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GPT라는 게 완전히 새로운 그 부류의 기술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하거나 구글을 검색할 거랑 좀 이제 같은 검색이지만 조금 다르잖아요. 표현된 방식 이런 것들이 검색 기준의 하나이고 다르게 표현된 거가 아니고 이게 완전히 뭐 인공지능 쪽에서 신기술인 건가요? 구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면 구글의 창업자 레리 페이지라는 분이 계신데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사람들이 검색을 하면 답을 하나를 줄 거냐 아니면 답을 여러 개를 줄 거냐. 근데 그 구글 창업자 분께서는 하나만 주면은 이게 인간의 인지력이나 인간의 상상력들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인간한테 해롭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지를 주고 그 여러 가지 선택지를 준다는 것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다는 얘기거든요. 인간이 결정을 해서 어떤 걸 선택하고 그게 클릭이거든요. 그 클릭을 함으로써 이제 자꾸 찾아 나가고 탐구하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구글은 여러 개의 답을 줍니다. 여러 개의 답을 줌으로 인해서 또 계속 검색하게 하는 그 알고리즘을 반복함으로써 광고가 붙어가지고 구글이 엄청 성장하게 된 뭐 그것도 있긴 하지만 그 창업자의 생각은 하나의 답보다는 여러 개를 줘서 우리가 인간이 좀 선택하면서 같이 그러면서도 또 내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ChatGPT는 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척척박사라고 어릴 때 만화보면 척척박사 나오지 않습니까? 질문하면 답이 바로 나와요. 오답을 한다는 문제도 많지만 답을 해주는 거거든요.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질문에 비해서 답을 해주는 게 좋죠. 근데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요? 그냥 답을 해주면 다 해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다시 뭘 공부해야 되나? 그쵸. 다 알아서 해줄 텐데 저는 책에도 언급을 했지만 ChatGPT에 특화된 어떤 전용 기기들이 나온다 보거든요.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도 뭐 해결할 수 있겠지만 ChatGPT에 특화된 어떤 형태의 단말기가 나올 거라 보거든요. 뭐 학생용으로 먼저 나오겠죠. 학생용으로 예를 들면 지금 칸다라는 수학 앱이 되게 유행하거든요. 카메라로 찍으면 모든 수학 주식이나 그래프에 대해서 답을 알려주는 절차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선생님들이 튜토링도 가능한 그런 서비스고 한국에서도 있지만 뭐 베트남에서도 엄청 인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매스튜토라든지 글로벌하게 이제 수학에 관련된 이 사진 촬영을 통한 이제 공부학습 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ChatGPT가 계속 진화를 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런 거네요. 예를 들어 우리가 수능에서 수학 문제 뭐 하나를 찍어서 하면은 ChatGPT가 이 문제 풀이를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ChatGPT는 아직 그 수준까지 안 돼 있는데 갈 거라는 말씀이시죠? 조만간에 이제 나중에 또 말씀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ChatGPT에 플러그인즈라는 서비스들이 많이 붙습니다. 뭐 애플이나 구글 그 플레이 보면 이제 앱이 많이 깔려 있는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플러그인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이제 뭐 칸다 앱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붙을 거로 될 거거든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미지가 조금 된다고 하지만 아직 뭐 완전하게 지금 완결하게 지금 되지 않고 있는데 주로 글자 위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나중에는 이미지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하는 멀티모달이라는 기술이거든요. 멀티모달로 될 거로 예상이 되고 멀티모달이 되면 또 우리 인류의 삶이 조금 더 많이 바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말을 받아들이고 말을 인식하고 나중에 ChatGPT에 플러그인즈가 붙으면서 인터넷 상에서도 이제 뭐 주문이라든지 예약이라든지 결제라든지 다 가능하겠지만 명령도 할 수 있는 거죠. 바깥으로 음성으로 명령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안드로이드 로봇이 활성화되면 저 스마트폰에 명령을 하면 그게 그대로 저 멀리 있는 안드로이드 로봇한테까지도 명령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음성으로. 제가 이제 답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ChatGPT 이전까지의 뭔가 우리가 쓰는 검색 엔진들은 우리 어떤 걸 물어보면은 여러 가지 답들을 그냥 쭉 보여줘서 거기서 인간이 가치 판단을 해가지고 정답이라는 거를 이제 찾아서 봤다면은 이 ChatGPT는
자기가 알아서 가장 최적의 답을 그냥 알려준다는 알려주는 거죠. 그런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긍정적으로 본 거는 네. 자기가 정말 급하게 답을 구하고 싶은데 구글 검색이나 뭐 저 마이크로소프트 빙이나 네이버나 치면 정확한 답들이 안 나와요. 짜증날 때가 많은데 이건 오답일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럴싸한 답을 해주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답을 아니까 네.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편한데 그럼 굉장히 네. 수동적으로 하는 거죠. 누가 나한테 다 알려준다는 게 있다 그러면 자기는 또 학습할 의지가 적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저도 이제 깜짝 놀란 게 챗GPT에서 가장 놀랐던 게 뭐 너무 단순할 수 있지만 그냥 부산 2박 3일 여행 계획 짜줘 하니까 진짜 짜주더라고 그거 진짜.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사실은 이제 그 전까지는 안 됐던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네네. 그 여행사에서 했던 거고 사실은. 네. 그거 이제 완전 챗GPT가 어떻게 대체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다 될 겁니다 그렇게. 네. 그게 완전 플러그인들이 붙으면 네. 더 풍부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챗GPT가 이제 좀 더 보편화되고 이제 기술이 좀 더 발전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간의 그 학습에 대해서 굉장히 수동적이 되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하러 배우냐 이제 그냥 챗GPT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 그럼 그런 시대가 올 경우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더 중요해지는 게 있을까요? 저는 그게 양극화된다 보거든요. 정말 챗GPT를 잘 쓰고 네. 더 창의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 쪽은 더 발달될 것이고 대다수의 분들은 인지력이나 사고력들이 떨어질 겁니다. 아... 인류 전체적으로 보면 네네. 저는 이게 문제라고 보고 사실 구글의 창업자가 걱정한 것도 이 부분이죠. 그래서 다양한 선택지를 줘서 네. 좀 계속 이렇게 탐구하고 선택하고 이런 것들을 남겼는데 네. 저 챗GPT가 이제 그걸 그냥 답을 바로 주니까 사람들이 너무 혹해 있는 거죠 지금. 네. 근데 이 혹해 있다는 거는 사람들이 다 관심이 있는 거고 다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트렌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저도 사실 구글을 검색하거나 네이버를 검색하면 답답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챗GPT 써가지고 바로 답을 주니까 저는 정말 좋아요. 그런 한편으로는 인류의 인지력이 좀 떨어질 거라는 네. 그걸 알면서도 네. 지금 당장 이렇게 답을 놓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아, 그럼 그 양극화가 벌어질 경우에 앞서가는 사람들은 뭐 챗GPT를 다루는 능력이 뛰어나서 앞서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뭐 본질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앞서가게 되는 건가요? 둘 다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본질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네. 캐치하고 그걸 앞서가는 거고 그걸 캐치 못하고 그걸 네. 인지 못하면 네. 뒤처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2025년부터 AI를 도입한 교육을 하겠다고 교육부에서 발표를 네. 했거든요. 그래서 이 챗GPT에 대한 것도 꼭 교육에 집어넣어서 그 인공지능이 어떻게 움직이고 챗GPT가 어떻게 움직이고 챗GPT가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부정적인 효과가 있고 챗GPT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학습 효과를 올릴 건지 네. 거기에 대한 충분한 도의와 충분한 그 솔루션을 가지고 2025년도에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행한다는 건 정말 잘한 의사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챗GPT 관련해서 한국의 전문가들이 너무 많고 훌륭한 인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대한민국의 모든 그 지식인들의 능력을 다 합쳐가지고 제대로 된 AI나 챗GPT에 관련 교육 과정이 완성이 된다 그러면 미래 앞으로 향후 10년 나아가서는 100년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변화하는 그 속도를 얘기할 때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게 이제 기업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실제 그 기업에서는 이 챗GPT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뭐 활용하든지 말든지 아니면은 챗GPT를 활용하지 말아라고 뭐 하는 거 어떤 단계에 있어요 지금? 지금은 활용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해야 된다. 있고 네. 근데 지금은 제 생각에는 네. 대부분의 기업체 특히 한국 기업체들은 혼란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왜냐 그러면 1등이 다 먹는 세상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챗GPT를 만든 오픈 AI의 이 기술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결합되면서 네. 절대 강자가 됐거든요. 맞아요. 기존의 검색 절대 강자였던 구글조차도 네. 코드레드를 발동해가지고 네. 자기 뭐 구글이 작업한 이래 가장 큰 위험이라고 할 정도로 할 정도니 네. 한국에 있는 일반 기업체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사실은. 아마 이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네. 많은 이렇게 강연들이 내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 전략
의사결정을 하시는 네. 그 수뇌부들이 네.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해서 방향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지금 나중에도 언급할지 모르지만 네이버 카카오 사실 위기거든요. 챗GPT 통화 한국어에 대한 그 프롬프트로 이렇게 질의하고 응답하는 수준이 네.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저 GPT-4부터 맞아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맞아요. 아 우리 한국어는 특화되어 있다. 뭐 네이버 걱정 없다. 그게 아니거든요. 중국은 다릅니다. 중국은 지금 챗GPT를 사용 금지했고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중국 내에서는 보호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바이두라는 중국의 최대 검색 회사에서 네. 작년 5월 달인가 은이봇이라고 챗GPT에 대응하는 걸 발표를 했지만 네.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뭐 중국 얘기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네. 중국은 인터넷이 폐쇄적이지 네. 않습니까? 네. 왜냐 그러면 공산당에 대해 그렇죠. 어떤 뭐 비판적인 네. 답변이 녹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네. 네.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발전을 지금 막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 챗GPT를 통해서 초거대 AI에 대해서 이 패권 싸움이 붙었거든요. 이것도 미국하고 지금 중국하고 패권 싸움이 붙었습니다. 네. 컴퓨터 기술 같은 거는 지금 중국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특히 인공지능 중에서도 컴퓨터 비전이라 그래가지고 네. 컴퓨터로 사람의 눈처럼 그 사물을 갖다 인지하는 능력이 컴퓨터 비전인데 컴퓨터 비전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네. 왜냐 그러면은 그 개인에 대한 그 개인 정보에 대해서도 조금 눈 감아주는 부분이 중국에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중국에서 거리를 걸으면 자기를 쳐다보는 CCTV가 한 5개, 6개 된다 그럽니다. 예, 가정해 봅시다. 네. 5개, 6개가 있다 그러고 저 중국 정부에서 그 사람들을 바로 인식을 하거든요. 바로 뭐 0.001초 만에 바로 인식을 하게 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컴퓨터 상에는 보여주지 않지만 뭐 어떤 알고리즘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정보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쵸. 저 사람이 체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점수를 매길 수도 있고 네. 뭐 레드로 매길 수도 있고 블루로 매길 수도 있고 공산당에 대해서 저 사람이 재산이 얼마 있는지도 알 수 있고 저 사람이 뭐 의료 정보까지 다 그쵸.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 네.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컴퓨터 비전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 신상 다 뜨거든요. 네.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근데 중국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죠. 네. 한편으로 인공지능이 발전되어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저 대화형 이런 것들은 이상한 말들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규제를 하고 근데 패권을 위해서는 또 키워야 되고 그쵸. 약간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 순간에 놓은 게 언니 봇이라는 바이두의 검색 엔진인데 좀 실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인지하고 또 계속 개선 작업을 해 나가겠죠. 말씀드리면 네이버는 한국어가 특화되어 있다고 막 강조를 하지만 네. 그것도 쉽게 무너지는 성이다. 근데 중국은 국가 전체가 방어를 하기 때문에 네. 가능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은 미국을 일단 앞서가는 거잖아요. 앞서가죠. 앞서가는 건데 네. 이 앞서가는 미국에 대항하는 전략이 이 두 개인 것 같아요. 하나는 중국 같은 그냥 네. 막는 거고 네. 하나는 우리나라 같이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개방해가지고 이제 경쟁을 하는 건데 네. 이 결정의 차이가 어떤 미래를 만들까 생각하세요? 그 산업의 규모하고도 다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이게 지금 챗GPT에 대한 인터넷 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고 네. 전지 패권하고 연계되어 있고 의료 저 시스템까지도 다 연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건 미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치고 나가고 규제는 나중에 따라가는 그런 식인데 이걸 당하는 입장에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막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체적으로 키우려고 그러는 거고 그런데 네. 지금 반도체 고급 저 하이 퍼포먼스 하이 성능의 반도체 공급이 안 돼서 좀 힘든 부분이 지금 최근에 네. 나타나는 부분이고 유럽은 어떻습니까? 이런 기술을 못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글에 대해서 뭐 몇천억의 세금 뭐 이런 거요? 뭐 페널티를 먹인다 뭐 애플에 대해서 먹인다 또 지금 유럽 저 정부에서는 챗GPT로 놓은 것들은 꼬리표를 붙여라 이런 식으로 지금 법제화하겠다는 거거든요. 막 규제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왜냐하면 그 사업이 크지 않고 특히 유럽 사람들은 개인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중국은
그게 규제가 없이 막 이렇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겉으로는 아니지만, 안에서는 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유럽은 급과 저 속도 이렇게 해서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담는 서버도 유럽 내에 있어야만 되는 네. 그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륙 간이 좀 다른 성격이고 한국은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미국과 비슷한 개념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 네이버를 위해서 챗GPT를 이렇게 문을 잠글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네이버 입장에 있으나 카카오 입장에 있으나 아니면 다른 대기업 입장에 있으나 텔레콤 입장에 있으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맞대응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쵸. 맞대응을 하기에는 지금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조 단위로 지금 투자금이 들어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픈 AI도 원래는 오픈 개념으로 굉장히 순수한 의미에서 만들어진 AI 회사인데 네.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뭐 10조 이상의 100억 불 자금이 투하되면서 조금 상업화로 가부 부분이고 계속 업데이트 하다 보면 조 단위 이상의 지금 그 투자 규모가 들어가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이 클라우드에서 지금 이 시스템 다 활용을 해야 돼요. 컴퓨팅 그쵸, 시스템 예. 다 활용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드는데 네이버가 조 단위 투자를 할 수 있겠어요? 아 쉽지 않죠. 네. 뭐 LG전자, 삼성전자가 이 부분에 대해 조 단위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하거든요. 그럼 맞대응을 하면 안 되는데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대책이 있을까요? 아니 그래서 특수부채인 것 같은데요. 아마 혼란스러울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가 전략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지금 아직 예를 들면 저 한국의 그 판례 같은 거는 오픈이 안 돼 있거든요. 아, 네, 그렇죠. 네. 판례에 대해서 빨리 저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아... 그걸 뭐 양질의 데이터를 빨리 집어넣고 학습시켜서 한국 법률에 대한 특가 챗GPT를 만든다든지 의료 데이터는 굉장히 민감한 네, 데이터거든요. 네. 의료 데이터는 오픈 안 돼 있는데 이것도 병원 간에 지금 저 크로스 이렇게 이동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것도 일정 수준까지는 조금 데이터를 조금 그 데이터 댐이라 그러잖아요. 네. 의료에 관련된 데이터 댐을 좀 만들어서 한국에 특화된 그것만 해가지고 한국에서만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네. 한국 기업체가 글로벌에게 상대할 수는 없어요. 글로벌 업체랑 맞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국에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 살아남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세분화된 약간 니치한 바켓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이 사실 2017년도에 구글이 브레인 팀에서 사실 만들었거든요. 네. 7명의 이제 연구원들이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게 뭐 attention is all you need라고 attention 모델입니다. attention 모델이면서 변환, GPT-T가 트랜스포머거든요. 변환이거든요. 네. 네. 그 변환이라는 것은 한글과 영어, 영어와 뭐 일어 이런 식으로 한글과 일어 다 변환이 되게 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거든요. 이 변환이 되기 때문에 한국에 특화되어 있다고 이렇게 넋 놓고 있으면 안 돼요. 네.